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여러분, 올영 세일이 또 찾아왔잖아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세럼 앰플 종류만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초 덕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써보고 가장 효과를 좀 드라마틱하게 봤던 제품들이 대부분 세럼 앰플군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은 여름에 쓰시던 스킨케어 루틴에서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될 만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 각각의 기능이나 제형별 특징도 말씀드려볼게요.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 진정 세럼. 가을은 사실 짧지만 스킨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이에요. 왜냐면 이 여름에 한참 유피지 분비가 활동적일 때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피지가 갇혀버리면서 여름에 사용하시던 기초 그대로 사용해오시다가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각질층도 쌓이고 그 안에 있던 피지는 갇혀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좁쌀 여드름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패키지만 봐도 청량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수분감 가득하게 생겼는데 향을 맡아봤을 때도 무향이에요. 이 세럼은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꾸준히 사용했을 때 유분량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민감 피부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진정까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유분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수분은 채워줘야 할 때거든요. 이 세럼 제형이 제가 좀 비유를 해보자면 물젤리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고체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수분감이 가득한데 막 끈적거리지는 않는 정말 수분감만 집중해서 채워주기 너무 좋은 세럼인데요. 얼굴에다 바를 때부터 물젤리 같은 그런 촉촉함이 느껴지면서 흡수도 진짜 깔끔하게 돼서 이것만 단독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표면이 분명 촉촉하게는 돼 있는데 만져봤을 때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이것만 사용하거나 뭐이 뒤에 단계가 없거나 그렇게 사용하면 건조하겠죠. 근데 딱 지금 같은 계절에 뭐 토너 다음이나 그런 단계에 딱 이것만 추가해주기 너무너무 좋은 제형입니다. 아비브 글루타치온 좀 잡티 세럼 비타드롭. 패키지부터 감성 충만한 아비브인데요. 요거는 제가 특히 요 잡티패드랑 조합이 너무 좋아서 요렇게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제형궁합이 진짜 너무 완벽해요. 요 아비브 잡티세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요게 이름에도 글루타치온좀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글루타치온좀으로 기미, 잡티, 저는 트러블 압출하고 난 흔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올라왔을 때 특히 요런 잡티 제품 진짜 잘 바르거든요. 가을에 햇빛 되게 쨍쨍한 거 아시죠? 그럴 때 저처럼 잡티가 좀 잘생기시는 분들도 미리미리 예방하고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트러블 짜고 나서 생기는 요런 거뭇거뭇한 흉터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잡티 제품을 바르고 안 바르고 확실히 차이가 크거든요? 제형을 조금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제형을 짜봤을 때 흐르지는 않지만 제형 자체에는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물젤리 같은 제형이에요. 이게 제형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얼굴에 많이 도포를 해도 싹 흡수를 하면서 끈적거리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되게 깔끔한 마무리인데 딱 가벼운 패드팩 하고 났을 때그 피부에 촉촉한 그 시원한 촉촉한 그런 느낌 돼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피부가 촉촉하게 돼 있어요. 끈적거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래서 과하게 촉촉한 막 그런 느낌은 아닌데 깔끔한 촉촉함에 표면만 아주 미세하게 쫀쫀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마무리감의 제형입니다. 가을 겨울에도 색소 침착이나 잡티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께 요 세럼 추천드려볼게요. 프리메라 유스 레디언스 비타티놀 세럼. 요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비교적 최근에 접한 제품인데요. 요게 지금 핫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 막 이런 거를 일부러 안 보고 그냥 일단 발라보거든요. 근데 바르고 잔 다음날에 피부결이 엄청 맨들맨들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기초를 사용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피부결이 개선되는 느낌이거든요. 잡티가 완화되고 막 이런 건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지듯이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런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안색을 개선해주는 뭐 그런 제품들은 진짜 하루만 해도 확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비타티놀 세럼이 딱 그렇더라고요. 세수를 하는데 피부가 맨들맨들해서 계속 만지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바를 때 향을 맡아보면 부드러운 꽃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은은하고 좋게 느껴지는 정도의 향이고 보통의 세럼들은 제가 앞에 보여드린 제품들만 해도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이 많잖아요. 패키지에서 오는 느낌하고 펌핑하는 형식 자체가 일반적인 세럼은 아닌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느낌? 피부를 좀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것 같이 생긴 그런 패키지랄까? 제형 같은 경우에는 로션하고 세럼, 그 중간 느낌의 세럼인데요. 펴바를 땐 촉촉한 느낌이 들면서 바른 직후에는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게 마무리가 되나 싶은데 조금 있으면 싹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름도 비타티놀 세럼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와 레티놀이 같이 들어있는 세럼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자극적인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민감 피부들은 사용을 못하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민감 피부의 또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발랐을 때는 얘로 인한 자극은 딱히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민감성도 민감성 나름으로 피부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양과 주기를 찾아서 바르시면 더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아무튼 저는 이게 다음날 피부결 만져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추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운드랩 비타 나이아신 잡티 세럼. 이것도 잡티 세럼인데요. 제가 단순히 잡티 세럼이라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제형이 딱 요새 바르기 너무 괜찮은 세럼이에요. 제가 예전에 라운드랩 기초를 진짜 주구장창 썼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이 노란 라인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사용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그 라운드랩만의 깔끔한 느낌 좀 있더라고요. 깔끔하다고 해서 막 너무 가볍고 막 그런 깔끔함이 아닙니다. 처음에 얼굴에 도포를 할 땐 살짝 미끌미끌한 느낌으로 도포가 되는데 계속 문지르다 보면 물젤리에서 살짝 콧물 제형으로 변합니다. 그게 흡수가 되면서 속수분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에 많이도 올려봤어요. 보통 이렇게 콧물 제형처럼 변하는 제품들은 겉에 약간 끈적거리게 남고 흡수가 덜 된 거는 겉에 남기도 거든요. 이 많은 양이 흡수가 잘 될까 하고 거울 보면서 짜서 막 발랐는데 흡수가 싹 되는 거예요. 그 흡수가 싹 되고 난 다음에는 표면을 만져보면 피부가 물먹은 느낌으로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요 유명한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앰플도 있잖아요. 오히려 요 앰플은 수분 토너 느낌으로 굉장히 워터리한 제형인데 그것보다는 살짝 점도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무향 제품이에요.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 R4. 요거 하도 핫해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패키지에서 오는 느낌이 뭔가 건성용 같이 생겨가지고 뭔가 건성 느낌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밀크 로션 제형하고 세럼을 합쳐놓은 그런 제형의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엔 바를 때는 화장품 향이 확 나는데 막 미용 티슈처럼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가짜 향의 화장품 향이 아니라 기분 좋게 맡을 정도의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그게 은은해서 거부감은 딱히 없는 느낌? 제가 향의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편인데도 그냥 무난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바를 때도 묽은 밀크 제형을 바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바르고 흡수되면서 살짝 끈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분감, 보습감 다 채워주면서 깔끔하게 흡수되고 표면만 아주 살짝 쫀쫀하게 바뀌는 그런 마무리감이더라고요. 이것만 단독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겉보습, 속보습 딱 적당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모공 탄력이나 이런 팔자주름 피부 그런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기미, 잡티 뭐 그런 흔적까지 옅어지게 해준다는 그런 만능 제품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게 제형감이 좀 괜찮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좀 오래 한번 사용을 해보고 모공이나 뭐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지 좀 써보고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은 파넬 시카마노 구이 세럼.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이걸 파우더룸에도 놓고 요 촬영방에도 놓고 쓰는 세럼이에요. 요게 제가 사용을 할 때 즉각적으로 수분감이 필요할 때도 굉장히 잘 쓰는 제품인데 촬영할 때는 부분적으로 지우고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요것만 딱 발라가지고 흡수시켜주고 바로 베이스 발라주면 딱 적당하게 수분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제형 자체가 제가 앞에 보여드린 제품들보다는 살짝 더 점도가 있는 제형이에요. 살짝 미끌미끌거리는 촉촉함이 있는데요. 펴 바르는 과정에서 이 라운드랩 잡티 세럼처럼 뭔가 이 비슷한 결의 느낌인데 100% 똑같진 않지만 제형에 변하는 느낌이 이 두 개가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점도가 있게 마무리가 되는 제품인데요. 촉촉한데 약간 미끌미끌 그 느낌이 느껴지다가 약간 쫀득하게 바뀌면서 겉이랑 속까지 다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끈적거릴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찐득찐득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만져봤을 때 이렇게 쫀쫀 이런 느낌은 나지만 손에 묻어나는 그런 끈적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리고 이게 향이 뭔가 말린 녹차? 그런 느낌의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도 괜스레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것도 여드름성 피부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대요. 피지량도 개선이 되면서 트러블 진정까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계절에 좁쌀이 나버리면 그게 화농성으로까지도 완전 여드름 피부로도 겨울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건조한 계절에 트러블까지 나면 더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피지를 씨를 말려버리는 건 아닌데 정상 수준의 유분으로 만들어주면서 수분감은 꽉 채워주고 진정까지 해주니까 요즘 계절에 쓰기 딱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AHC 프로샷 콜라 주비네이션 리프트포 인트라 세럼. 예전에 쇼츠로 올린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향이 그나마 좀 강한 편이에요. 뭔가 고급진 오이비노에서 불가리안 로즈 오일 막 그런 향을 조금 섞은 느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막 오이비노 뭐 사우려 향 아니고 약간 그 시원한 느낌의 꽃향?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탄력 집중 제품인데도 적은 양으로도 속수분, 겉수분 그냥 다 채워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양을 펴바르지 않았음에도 속건조가 하나도 없고요. 겉으로 만져봤을 때도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이었어요. 제가 써보고 놀랬던 부분이 저 스킨케어를 정말 좋아하지만 특히 모공, 탄력 이런 키워드에 너무너무 흥미로워하는 타입인데요. 이걸 아침에 써보고 오후에 거울을 봤는데 모공이 이렇게 평평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 있던 게 살짝 스무스하게 바뀐 느낌? 이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였구나. 제가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바를 때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얼굴에는 진정 제품을 바르는 날이어도 목이라도 이 제품으로 케어를 해줄 만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을 겨울 이럴 때 건조하다 보니까 피부 표면에 탄력도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건조하면 주름도 잘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걸로 수분감도 채우고 탄력도 채우실 분 추천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더마토리 히알샷 배리어 앰플 B5. 이거 정말 흡수력이 미친 앰플인데요. 여기에 저분자 락토 히알루론산 1%가 들어있대요. 보통의 히알루론산 입자보다는 정말 작은 히알루론산 입자라서 이 촉촉한 수분이 피부에 흡수가 싹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얼굴에 흘려보면 약간 묽은 콧물 제형인데요. 앰플이라기엔 앞서 바른 세럼 같은 그런 제형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얘가 그리고 은은하게 향이 있는데요. 펴바르다 보면 살짝 그 침냄새? 막 오액한 그런 침냄새 아닌데 그 메이크업 픽서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 냄새 아시죠? 그런 식으로 약간 은은하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저처럼 너무 문지르지는 마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흡수되고 나면 없어지긴 해요. 그리고 이게 써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점이 바르면서 좀 쫀득한 제형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 쫀득함이 금방 싹 흡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흡수가 되면서 건조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흡편을 만져도 그냥 보들보들하거든요? 근데 건조함이 하나도 없어요. 중성 피부의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정도의 피부 상태더라고요. 진짜 속건조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겉건조도 느껴지지 않는데 겉을 만져보면 그냥 맨살처럼 보들보들하고 건조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앞에 제품들도 그렇지만 요거는 특히 이제 계절이 바뀌는데 아 뭐 기존 스킨케어 루틴 버리긴 싫다 바꾸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요거 하나 중간에 껴서 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제형이더라고요. 다른 스킨케어에 딱히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는 싹 돼서 속건조를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흡수력이 미쳤다. CNP 더마인스 액티브 부스트 앰플. 이거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인데 제가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중간에 단계 이거 하나 껴넣으세요 할 만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럼이나 앰플을 가을 겨울 맞이 바꾸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냥 제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얼굴에 짰을 때 농축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의 제형이에요. 근데 막 그게 끈적끈적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펴바를 때도 딱 보습이 느껴지는 정도의 두께감이 느껴져요. 근데 펴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싹 흡수가 되면서 풍부하게 보습감이 남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바르고 잔 다음날에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 있어서 놀랬던 제품인데요. 바르고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피부가 전혀 건조할 일 없는 제가 속건조 엄청 심한 편이잖아요. 근데 전혀 건조함을 못 느꼈을 정도로 보습감도 너무 괜찮고 피부결도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앰플이었어요. 이게 탄력 개선, 주름 개선 이런 거에도 정말 좋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으로 느꼈던 게 다음날에 피부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얘가 장벽 개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이 장벽이 또 쉽게 무너지는 계절이잖아요. 그럴 때 바르면 좋을 만한 보습감 넘치는 그런 앰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계절에 쓰기 좋은 세럼 앰플군을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요거 요번 세일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지금부터 바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밑에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